코는 이렇게 일반 코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20개마다 이렇게 핀을 꽂아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100코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이지가 센티미터에 20코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50cm 정도 돼요. 혹시 더 크게 뜨시기를 원하는 분은 코를 조금 조절하시고 실 두께와 바늘을 고려해서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무단 9단을 다 뜨셨습니다. 이제는 위로 올라갈 때 양쪽 끝을 고무단으로 하고요. 가운데는 메리야스뜨기를 그냥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고무단뜨기, 메리야스뜨기, 고무단뜨기, 메리야스뜨기, 고무단뜨기가 되는 거예요. 첫 코는 그냥 이렇게 빼주시고요. 이렇게 돌리면 또 고무단 부분은 고무단뜨기 하고 이 메리야스뜨기 부분은 안뜨기 뜨시면 되죠. 여기까지는 고무단뜨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안뜨기 뜨는 거예요. 자, 안뜨기 부분 끝났고요. 여기서부터는 또 고무단뜨기. 이것도 똑같이 양쪽에 고무단을 뜨고요. 요 안쪽 부분은 전부 겉뜨기를 뜨시면 돼요. 앞판은 중간에 고무단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 여기는 양쪽 끝에만 고무단이고 여기는 메리야스뜨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안쪽이니까 방향을 생각을 하면 여기는 겉뜨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저는 지금 여기까지 떴는데요. 여기는 뒷판의 겉쪽이고요. 양쪽에 고무단뜨기 하고 여기 메리야스뜨기만큼 올라갔습니다. 별도로 설명 없어도 다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치수가 원래 이게 게이지가 100호면은 50cm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고무단뜨기라서 약간 이렇게 줄어들어 있는 상태예요. 라인을 예쁘게 해줄 겁니다. 자, 이거는 앞판이고요.
겉부분입니다. 앞판하고 뒤는 똑같은데 앞에 고무단뜨기 여기 들어가는 것만 차이가 있고 다른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없는데 앞판만 이제 고무단뜨기를 넣어줬고요. 똑같이 단순하게 고무단뜨기와 메리야스뜨기니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이 시작 부분을 이렇게 뜨셔야 되거든요. 이게 고무단이니까 크게 입는 옷이 아니라서 옆을 약간 터줄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요. 길게 뜨시는 분은 또 많이 뜨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만 뜨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여기 별도로 마무리하지 않아도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옆선을 연결하면 되니까, 옆선을 깔끔하게 이렇게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는 첫 코로 일단 빼주시고요. 이렇게 뜨시면 되는데, 매듭이 안 생기도록 뜨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이 개수를 세어보시면 돼요. 앞판 40cm까지 다 떴습니다. 이 길이가 40cm고요. 사실 여기까지는 별로 설명드릴 게 없어요. 고무단 잡아서 양쪽에 고무단, 가운데 고무단 하면서 40cm까지 올라가면 되니까요. 여기서 이제 진동 줄이면서 안목 이제 올라가시면 되는데, 여기 20단 간격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고무단 빼고 20, 40, 60, 80. 여기가 14단이에요. 그러니까 94단을 떴고요. 여기다가 이제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선을, 실을 끼워가지고 경계선을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진동 부분 줄이는데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는 겉뜨기로 뜨셔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10개를 줄였죠. 그리고 여기를 겉뜨기 2개를 남겨주세요. 2개가 남아도 상관없습니다. 일부러 2개를 남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고무단뜨기 이만큼 남았으니까 계속 고무단뜨기를 해주시고요. 여기는 이대로 이제 계속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겉뜨기 계속 떠주시고. 가운데 고무단은 그냥 계속 떠주셔야 돼요. 끝나는 부분 고무단뜨기 왔는데요. 요것도 안 뜨기네요. 안 뜨기 5개 되도록 뜨고, 일단 이쪽으로 옮겨놓고요. 실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옮겨놓고 한 개씩 이렇게 덮어씌우기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또 하나 씌워주고, 두 개, 세 개, 아홉 개, 10개까지 했고요. 지금 이게 안 뜨기로 끝났으니까 요거가 겉뜨기로 떠주면 이제 맞게 되는 겁니다. 10개 없어졌고 겉뜨기 한 코로 끝났고요. 이쪽은 10개 줄이고 나니까 여기 안 뜨기로 끝나는 거를 겉뜨기로 바꿔서 겉뜨기 겉뜨기 두 개로 만들어줬습니다. 이 진동 부분은 겨드랑이 부분이죠. 여기는 위로 이대로 올라갈 거예요. 더 줄이지 않고. 줄이는 거를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팍 줄이고 직선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첫 코는 반드시 빼주시고요. 여기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빼줬지만 여기도 첫 코를 빼주고 실을 안으로 돌려서 겉뜨기, 뜨기, 고무단을 여기를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야 소매단을 따로 처리하지 않고 이대로 마무리하실 수 있어요. 이건 아까 제가 잘못 뜬 건데 이렇게 잘못 떴을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풀어서 이거를 이렇게 떠주면 겉뜨기 형태가 되잖아요.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고, 겉뜨기. 뒤에서 봤을 때 겉뜨기가 5개 남아 있습니다. 나머진 전부 안 뜨기죠, 이제. 자, 가운데 오면 이렇게 고무단뜨기 있으니까 그대로 고무단뜨기 해주시고요. 이쪽에서 보면은 잘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아, 여기가 안 뜨기였는지, 겉뜨기였는지. 고무단뜨기로 넘어가시고요. 이제 안 뜨기로 떠주시고, 이쪽도 보면은 겉뜨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어요. 그리고 여기 두 개가 지금은 안 뜨기지만 뒤쪽에서는 겉뜨기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대로 보이는 대로 떠주시면 됩니다. 끝에 두 개는 안 뜨기. 이렇게 돌리면 여기가 이제 옷의 겉부분이잖아요. 이게 겉부분이니까 겉뜨기가 보일 때 여기 줄여주고요. 이게 겉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겉뜨기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첫코 빼야 되고요. 두 번째 겉뜨기. 그대로 고무단뜨기. 이게 안쪽이잖아요. 이게 안 뜨기니까. 여기 끝에 두 개도 안 뜨기로 끝나야 됩니다. 이렇게 안 뜨기로 끝나고요. 이 기준선에서 바로 진동 줄이고요.
5단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기서부터 목선을 만들어 갈 건데요. 여기가 이제 안뜨기. 이렇게 하면 홀수가 나와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보면 겉뜨기죠. 겉뜨기에서부터 이쪽 겉뜨기까지. 여기서 보면 안뜨기에서 안뜨기까지는 홀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꽈배기를 할 때는 이 겉뜨기 하나를 더 이쪽으로 추가해서 6호를 꼬도록 하겠습니다. 6호를 이렇게 옮겨 놓으시고, 이게 끝날 때 겉뜨기로 끝나면은 좋아요. 자, 이쪽을 먼저 뜰게요. 뜰 때는 고무단뜨기 그대로 뜨고,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6개. 그리고 6호를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자, 순서대로 이렇게 뜨세요. 그리고 여기 겉뜨기니까 계속 겉뜨기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끝부분은 고무단뜨기 하셔야 되고요. 지금 여기가 겉이니까 끝은 겉뜨기로 끝나면 좋겠죠. 그리고 꽈배기도 겉뜨기에서 합니다. 자, 안쪽 부분에서도 안뜨기로 빼주시고 안쪽으로 돌려서 겉뜨기 자르니까 겉뜨기 뜨고요. 자, 여기 지금 안쪽으로 떠가다가 여기까지 떴거든요. 이게 아까 꽈배기 바꿔서 한 위치예요. 여기서 분리를 할 겁니다, 이제. 여기 이렇게 올라간 게 보이시죠? 그러면은 여기는 나중에 뜰 거니까 바늘을 이렇게 빼놓으시고. 돌려서 이쪽 먼저 뜰 거예요. 자, 여기는 나중에 뜹니다. 여기 첫코 빼주시고요. 겉뜨기. 고무단 그대로 뜨세요. 이 목선에서 줄이는데, 처음에는 그냥 갈게요. 안뜨기 할 때도 평소처럼 똑같이 한단 뜨고요. 겉뜨기 할 때만 이제 목선에서 줄입니다. 자, 여기 목 부분이거든요. 고무단은 그대로 떠주세요. 자, 돌려서. 자, 이쪽 먼저 뜨고, 이쪽은 나중에 뜨는 겁니다. 여기 한코 줄였고요. 갔다가 왔다가, 다음에 갈 때는 줄이지 않죠. 그 다음 왔다가, 그 다음 갈때 줄입니다. 그러면 4단에 한 번씩 줄이는 거예요.
메뚜기가 두번 돌아오면 그때 줄이면 돼요. 자, 안 뜨길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보이는 대로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목 부분도 보이는 대로 고무단뜨기 하고 늘리는 거나 줄이는 게 없습니다. 자, 돌려서 겉뜨기 왔지만 이때 줄였기 때문에 이게 세 개가 보여야 그 다음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갑니다. 코 많이 당겨 주셔야 됩니다. 또 겉뜨기 차례가 왔어요. 그러면 첫코 당기면서 빼주시고 일단 안 뜨기까지 뜬 다음에 여기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항상. 이건 아까 줄인 거고요. 하나, 둘, 세 개의 고리가 있으면 줄여야 되는데, 순서가 하나, 둘, 그렇게 옮겨놓고 다시 또 왼쪽으로 옮겨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옮기셔야 돼요, 이렇게 말고. 이 방향으로 이렇게 옮긴 다음에 한꺼번에 겉뜨기로 떠주세요. 그럼 또한 코가 줄었습니다. 다시 이렇게 겉뜨기로 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두 개가 줄어든 게 보이시죠? 그러면은 이거 빼고 하나, 둘, 세개 떴으면 이제 줄이시면 됩니다. 줄이는 방법은 하나 빼고, 둘 빼고, 이쪽으로 옮기고, 겉뜨기를 한꺼번에, 겉뜨기로 한꺼번에. 이렇게. 지금 네 달에 한 번씩 11번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12번째 줄일 차례예요. 여기서 줄이고, 하나, 둘, 세 번째니까. 이렇게 걸고, 혹시 이제 좀 익숙해졌으면 이렇게 걸지 말고 두 번째 코를 이렇게 한번 걸어보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걸었는데 뒤쪽에다 넣어서 이렇게 걸어서 아까처럼 두 개를 한꺼번에 떠보세요. 여기 이렇게 줄어든 코가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 12번째 줄였고요. 12번 줄인 다음에는 목 고무단을 빼고 중간 위치에 가서 한번 되돌아뜨기 하겠습니다. 이 위치에서 이쪽으로 가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겉뜨기일 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는 적게 떠지고 여기는 많이 떠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갔다가 다시 와서 계속 뜨시면 돼요. 여기까지 오면
이렇게 뜨고 이코 빼지 말고 이렇게 돌려서 자, 오른쪽으로 실을 다시 옮겨놓고 다시 목 쪽으로 갑니다. 다시 돌아간다고 되돌아뜨기라고 하는데요. 어깨선 할때꼭 필요한 거고, 제 영상에 보시면은 되돌아뜨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옷을 뜰 때는 되돌아뜨기를 하지 않으면 옷이 어느 부분이 들린다거나 당겨진다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 몸이 입체적이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그런 입체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돌아뜨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왔죠. 그럼 다시 여기서부터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른 때 하고 똑같이 뜨겠습니다. 자, 아직은 줄일 때가 아니죠? 계속 뜨고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아까 되돌아왔던 위치가 이렇게 두 코가 걸려 있으면은 한꺼번에 뜨면서 지나가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구멍이 안 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뜨시면 이쪽은 이쪽보다 두 단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깨선을 예쁘게 만들어주는데 이 부분을 아까처럼 하지 않으면 여기에 구멍이 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주기 위한 방법이고요. 여기 되돌아뜨기를 했으면 이 윗부분으로 몇단더 떠주시면 좋아요. 지금 이 치수가 22 정도 되거든요. 24cm 정도 되도록 더 뜨겠습니다. 이제는 되돌아뜨기 끝났고 다시 아까처럼 목선까지 갔다가 다시 어깨 방향으로 뜨시면 됩니다. 다시 목 쪽으로 왔죠? 그러면은 아까 12개 줄이고 되돌아뜨기를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또 줄일 차례가 됐거든요. 13개째 줄이겠습니다. 아까 줄이는 방법 이렇게 놓고 빼고 그다음에 이 방향으로 한번 넣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갑니다. 13번 줄였습니다. 줄이는 횟수라든가 이 길이는 이제 뜨시는 분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저의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게이지가 같으신 분은 똑같은 코스로 하시면은 많이 편하겠죠? 여기까지 13번을 줄였습니다. 이게 이제 반이 되면서 뒷목으로 가는 마무리 단이 될 거예요. 여기는 남겨놓고 이 부분을 코를 따로 걸어 놓으세요. 바늘에 그냥 걸어 놓으셔도 되는데 자꾸 바늘이 움직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부분을 계속
떠올라가야 되니까 여기만 따로 걸어 놓으시고 여기는 첫코 빼면서 고무단을 몇코안 되지만 뒷목 선을 뜰 만큼 떠 주셔야 됩니다. 첫 코는 항상 당기면서 떠 주시고요. 이건 나중에 이제 계속 더 올라가시면 됩니다. 어깨 연결하고 뒷목 선 길이에 맞춰서 뜨시면 돼요. 오른쪽 어깨 끝났고요. 이제 왼쪽 뜨시면 됩니다. 뒷목 부틀레가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6cm 정도만 떠놓고, 여기 혹시 모자라면 더뜰 분량만큼만, 조금만 이렇게 감아놓으시고, 실을 끊으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 실로 이제 여기를 떠야 되니까, 요건 요만큼만 남겨놓으시고, 이제 이쪽 편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핀을 제거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다가 새 실을 연결하시고, 원래 여기 빼줘야 되는 거지만, 실 바꾸고 처음이니까, 첫 코를 떠줄게요. 자, 여기 중간이지만 새 실을 연결해서 새로 뜨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단 부분이네요. 고무단 그대로 안뜨기, 겉뜨기 맞춰서 뜨면서 올라갈 겁니다. 처음이니까 줄이지 않아요. 네 단마다 한 번씩 줄여야 되니까. 여기에서 처음 줄였거든요. 지금 한단더 쓰니까 더 뜨고 와서 줄여야 됩니다. 첫코 빼주셔야 되고, 당기고, 지금은 양쪽 다첫 코를 뜨시면 안 됩니다. 하나는 진동이고 하나는 목둘레선이니까 연결해서 꼬매는 옆선하고는 다르잖아요. 안쪽에서 진동 쪽으로 갈때더 이상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지 않는 거 아시죠? 여기 진동 줄이고 이만큼 올라가서 목선 시작했었고요.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해서 줄이고 늘리는 거 없이 그냥 똑같이 뜨십니다. 첫곡 그냥 빼주시고 지금 여기 안목둘레인데요. 이걸 이렇게 편안하게 놨을 경우에 자, 여기서부터 줄여버리면은 지금 두 단을 떴는데 여기서부터 줄여버리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팍 벌어지게 될 거니까 안 뜨기 한단 뜨고 다음에 왔을 때 줄이겠습니다. 지금 이쪽 편 여기 처음 줄였어요. 지금 왼쪽 안목둘레 아직 한번더 줄이지 않은 상태고요. 진동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목둘레선 쪽으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목둘레선 줄이는 거 시작을 할게요.
이제 고무단이 여기까지 끝났고요. 겉뜨기 두 개가 남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떠주셔요. 이쪽 줄이는 거는 훨씬 쉽죠. 그리고 고무단 계속 갑니다. 네 단에 한 번씩 이렇게 줄여주면 되니까 오른쪽 각도하고 똑같이 이제 올라갈 건데요. 이것처럼 항상 겉뜨기에서 줄여주시고 두 번째 겉뜨기에서 줄인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다시 안목둘레 왔습니다. 자, 아까 여기서 줄였습니다. 지금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고, 이두 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붙어 있죠. 여기서 줄였고요. 하나, 둘, 세개 떴으니까 요번에 이제 줄일 차례예요. 자, 이렇게 뜨면 안 되고, 겉뜨기 두 개가 이렇게 남아 있을 때 그냥 두개 한꺼번에 뜨는 거죠. 그리고 잘 확인이 안 되시면 여기다가 핀을 꽂아 놓으시고, 자, 이렇게 핀을 꽂아 놓으시고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2개 줄이고 되돌아뜨기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왼쪽 앞부분 11개째 늘렸고요. 지금 12번 늘리면서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되돌아뜨기를 하겠습니다. 안 뜨기가 보이면 겉뜨기 두개 나란히 있을 때두개 한꺼번에 떠주시는 거 12번째 줄였습니다. 이제 돌려서 앞 단을 빼고, 이게 어깨거든요. 여기 부분에 중심쯤에다가 핀을 꽂고 여기 와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목 부분이고 여기가 어깨 부분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거한 번만 하겠습니다. 옷을 뜰 때는 한코한 단이 민감해서 한 번이라도 되돌아뜨기를 해주시면 핏이 훨씬 더 좋아지니까, 박스형의 옷이라 하더라도 되돌아뜨기는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돌려서 인실 빼지 않고 이쪽으로 걸어주시는 거예요. 여긴 아까 줄였으니까 그냥 가고요. 한 번만 더 줄이면 됩니다. 이렇게 돌려서 이제는 여기 끝까지 가는 겁니다. 갈때 되돌아뜨기 한 부분은 이렇게 코가 두 개가 같이 걸려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한꺼번에 이렇게 떠주시고, 그러면 이제 어깨 쪽으로 약간 이렇게 경사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 12개 줄였으니까 한번더 줄여야 됩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가면서 한번더 줄이시고,
되돌아뜨기는 한번 했으니까 끝났고요.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갔지만 여기에 구멍이 나지 않고 매끄럽게 경사를 만들 수 있는 게 되돌아뜨기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떴으니까 마지막 줄이는 거 이제 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단 가면 끝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나중에 목선을 이것처럼 더 떠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이 여기 걸려 있을 때 끝내시면 되고요. 이것만 계속 떠주는 거예요. 여기는 어깨선이 될 거고요. 이 치수가 이제 앞단 따로 안 해도 되고 진동도 따로 안 해도 되니까 이 치수가 최소한 11에서 12 정도 나오면 적당한 치수가 됩니다. 이 코스와 이 어깨 코스가 같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 떴고요. 이 실로 여기를 여기처럼 이제 나중에 떠서 뒷목선으로 넘어가니까 6cm 이상 떠놓고 이렇게 실 남겨놓고 뒷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여기 바로 덮어 씌우기만 하면 되고 여기서 이렇게 꼬아서 반 나눠서 네 달에 한 번씩 줄여가고 여기서 되돌아뜨기 한 번만 해주시면 앞판이 끝난 거예요. 이거는 뒷판인데요. 앞판처럼 여기 94단을 다 떴어요. 양쪽 옆에 이렇게 줄이시는데 줄이고 난 다음에 이 남는 코수가 등 너비만큼 돼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38에서 40cm 정도 남으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 남기고 나머지를 줄여주는 거예요. 요만큼. 여기는 이미 진동을 따로 안 떠도 되기 때문에 많이 줄이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덮어 씌우기 9코, 이쪽에서 9코 줄이겠습니다. 앞판은 여기를 10코 줄였는데 뒷판은 9코만 줄이겠습니다. 왜냐면은 앞은 많이 파여야 되고 뒤는 적게 파여야 되거든요. 앞뒤가 똑같이 파일 필요는 없고요. 코수가 2코 차이 나는 거는 나중에 뒷목 둘레선에서 줄여주시면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덮어씌우기를 9코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고무단 그냥 올라가시고요. 여러분도 뜨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줄이고 늘리고 하는 거를 가능하면 안 하고 옷이 만들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고무단, 여기는 이제 겉뜨기 쭉 하시고 지금하고 똑같이 올라가시면 돼요. 이만큼만 줄었을 뿐이지 뒷목 둘레까지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쯤에서 일단 실이 여기 있지만 옮겨 놓으시고 여기서부터 덮어 씌우기 9번 하나 둘셋 9번 다 했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떠줘야 되니까 다시 옮겨놓고 원래대로 뜨시면 돼요. 진동 줄이기 끝났어요. 이대로 여긴 고무단 뜨면서 쭉더 올라가세요. 이제 뒷판도 이렇게 떠서 되돌아뜨기를 이제 할 차례인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고리로 했을 때 27개예요. 여기가 20개고 7개. 여기도 판도 같은 위치에서 되돌아뜨기를 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 20개고 26개까지 왔습니다. 뒷판은 한꺼번에 되돌아뜨기를 합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여기쯤에서 한번 돌아가고요. 이쪽은 여기쯤에서 와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뜨기 시작해서요. 이렇게 가서 여기에 와서 되돌아뜨기 한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자, 이거를 1번이라 하고 이거를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꺼번에 쭉 끝까지 가세요. 갈때 여기 두개 한꺼번에 뜨셔야 되고, 그 다음 이쪽에서 다시 끝까지 갈때 여기 두개 한꺼번에 뜨시는데, 높이가 요만큼이 더 올라가겠죠. 요만큼 더 떠지겠죠. 그러면 이제 멈추시면 됩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1번 위치 주황색까지 갑니다. 하늘색 위치는 다음에 되돌아갈 위치를 지나서 갑니다. 자, 1번 주황색 위치에 왔거든요. 돌려서 이제 다시 반대편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여기까지 돌아갈 거예요. 끝까지 가지 않고 이때 안 뜨겨야 되니까 실은 이쪽으로 와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옮겨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안 뜨기로 계속 갑니다. 2번 위치에 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빼지 않고요. 그대로 돌려요.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놓고요. 이제 여기서 한번 돌아가기로 했으니까 돌아가는 위치는 이제 끝났고요. 여기서부터 끝까지 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세실을 연결을 했어요. 세실 연결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나름대로 하는 방법인데, 여기를 묶은 다음에 양쪽 끝을 조금 길게 남기고요. 이쪽 끝은 이쪽에, 다른 쪽 끝은 이쪽에 놓고 같이 떠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조금 몇코 정도 살짝 굵어지지만 이렇게 해놓으면은 실끝 정리를 따로 안 하셔도 되고 깔끔하거든요. 자, 이렇게 좀 잡아당겨 주시고 나중에 여기만 이렇게 잘라내시면 돼요. 실끝을 잘못 정리해도 표시가 막 나거든요. 안쪽에서 표시 나는 것도 사실 이렇게 입을 때마다 보기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어디에서 연결했는지 알수 없을 만큼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가다 보면 두개 한꺼번에 걸려 있는 코를 한꺼번에 떠주시고요. 고무단은 고무단으로. 자, 이만큼이 더 떠져야 됩니다. 반대편으로도 한번 끝까지 가야 되죠. 그래야 여기 남아있는 이두개 한꺼번에 되어 있는 거를 떠줘야 되고요. 그리고도 한두 단을 더 떠줘야 여기가 선이 매끄럽게 됩니다. 사선이.
반대편 끝까지 갑니다. 여기 아까 실 매듭 같이 떠준 부분입니다. 약간 도톰해요. 이쪽도 살짝 잡아다녀주고, 나중에 이 부분만 살짝 잘라내시면 돼요. 자, 여기 아까 2번 위치 되돌아가게 한 부분이거든요. 두개 한꺼번에 뜨면은 이제 어깨 경사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러고 돌려볼게요. 여기서 되돌아뜨기 하고 이만큼 올라갔고 여기도 되돌아뜨기 하고 이만큼 떠졌습니다. 되돌아뜨기가 끝났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단수를 다시 세어보니까 이 고리로 했을 때 이게 30개예요. 그러면 60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도 여기서 고리로 했을 때 20개고 몇단더 떠줘야 이 길이하고 지금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상태로 몇 단을 더 떠야 된다는 거죠. 아까 여기 매듭이 있던 부분 겉에서 본 모습입니다. 전혀 표시가 나지 않죠? 되돌아뜨기를 이쪽하고 여기하고 꼭 같은 위치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먼저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바로 이쪽에서 되돌아뜨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연결해 놓으면 여기에 계단 모양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되돌아뜨기를 하고 이만큼쯤 한 2cm 이상 더 떠주면은 어깨선이 매끄럽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이제 맞으면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뒤니까 뒷목선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거를 빼고 여기 코스를 세어 보세요. 저 같은 경우 21코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21코를 남겨놓고 뒷목선이 되는 거예요. 어깨선은 21코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21코고요. 이쪽도 세어 보고 같은 숫자만큼 표시를 해놔 주세요. 자, 요만큼은 남겨놓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떠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어깨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줄이세요. 이 핀이 있는 곳까지가 어깨선이니까 여기까지인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어깨선인 거예요. 여기는 요만큼 마무리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뒷판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 실을 어깨선 연결할 만큼 남겨놓고 잘라주시고요. 자, 여긴 뒷판의 안쪽입니다. 자, 요거는 앞판의 겉이에요. 이렇게 안쪽 길이 마주보게 놓고 밖에서 이렇게 꾸며주면 되겠습니다. 아까 길게 남겨놓은 실을 가지고 어깨선을 연결하시면 돼요. 고무단 부분은 두 코를 한꺼번에 넣을 거예요. 한 개씩 넣으면 여기가 벌어져가지고 늘어지게 됩니다. 순서가 겉뜨기, 안뜨기 순서일 때 이렇게 한꺼번에 집어넣어요. 두 개를. 자, 실은 여기 걸려 있고,
반대편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데, 역시 이것도 겉뜨기, 안뜨기 순서일 때 이렇게 집어넣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아까 걸었던 실을 두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집어넣고, 반대편에 있는 이쪽에 걸려 있는 코를 겉뜨기, 안뜨기 순서일 때 이렇게. 당연히 겉뜨기, 안뜨기 순서일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이게 아까 코를 걸었던 코거든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걸 걸어서 다시 아까하고 반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리고 빼주는 거예요. 빼주고. 아까 이렇게 걸었던 거 있잖아요. 이 고리가 이거였거든요. 다시 집어넣어서 또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아까 걸었던 게 이거였으니까 여기다가 두 개를 걸어서 같이 걸어야 돼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두 개. 고무단일 때만 두 개씩입니다. 이 코를 잘 봐놓으세요. 여기를 또 걸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그래서 밖에서 두개 걸어서 안으로 들어가고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자, 아까 걸었던 게 이겁니다. 이게 아까 요렇게 걸었던 거예요. 자, 요거 넣고 밖에서 안으로 넣고, 안쪽에서 바깥으로 넣고, 그리고 이걸 빼주고요. 자, 두개 걸렸나 확인하고,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그리고 코를 빼주고 적당히 당겨주고 자, 여기 보이죠? 밖에서 안으로 두 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두 개. 하면은 이제 고무단 부분이 다 끝났어요. 고무단 부분 연결 끝났고, 이제는 아까 여기 두개 들어갔으니까 두개 넣었지만, 이제 겉뜨기밖에 없으니까, 겉뜨기 한 개. 이것도 아까는 두개 들어갔으니까 두개 걸고, 이제 여기 안뜨기밖에 없죠. 한 개씩 넣어주세요. 자, 안에서 밖으로 넣고 빼주고. 이제 훨씬 쉬워졌죠? 자, 여기요. 이 방향으로 넣으셔야 돼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여기는 자연스럽게 여기처럼 떠진 것처럼
실을 잡아당겨 주셔야 돼. 너무 많이 당기거나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양쪽을 꿰매 주시면 됩니다. 앞단 부분은 코를 남겨놓고 여기까지가 어깨입니다. 이 실로 이 고무단을 더 떠서 여기까지 연장해 줄 겁니다. 그래서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은 앞판 뒷판만 끝내도 뭐 진동이라든지 목선을 따로 마무리를 안 하니까 훨씬 쉽게 빠르게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죠. 방법도 간단하고. 자, 이제 어깨선 끝났고요. 옆선 꿰매겠습니다. 자, 여기가 거치이고요. 여기도 거치입니다. 밑이는 옆을 터줄 거기 때문에 띄어놓고 표시를 일단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감침질 하면서 여기까지 실을 이동을 해주세요. 여기서부터 꿰매고 여기는 이렇게 오픈시켜 놓을 거니까요. 또 다른 거는 이렇게 안쪽을 꿰매거나 이렇게 해서 꿰매는데 저는 지금 요 바깥쪽을 이렇게 넣어서 꿰매고 있습니다. 가장 바깥에 있는 고리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꿰매면 시접이 거의 없고 두께감이 안 느껴지고 가볍게 꿰매집니다. 이제 첫 코를 뺐을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앞단 부분 요만큼 떠서 남겨놓고 실을 끊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서 연결을 하다 보면 혹시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조금 길게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놓고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요 안쪽에서 보고 연결을 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꿰매면 여기가 이렇게 표시가 안 나고요. 뒷모습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시고 이쪽을 또 안쪽으로 대고 꿰매는데요. 이 길이를 미리 떠놓으시면 너무 많이 떠서 남아버리면 여기가 뭐 울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짧다 싶게 이거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조금 더 떠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짧다 싶게 한 다음에 여기를 꿰매셔야 탄탄하게 연결이 됩니다. 여기는 반대편입니다.
연결하는 이 실은 이 주변에 실을 시작할 때, 뭐, 끝날 때좀 많이 남겨놓은 거그 실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 연결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항상 자르실 때좀 여유 있게 남겨놓으시고, 시작할 때도 끝을 좀 여유 있게 남겨놓으시고 하면 요럴 때 쓰기 좋아요. 지금 요만큼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은 남겨놓은 실로 여기를 더 뜨세요. 자, 이렇게 편안하게 놨을 때 약간 모자란다 싶게 여기까지 떴고요. 이 실로 이쪽에서부터 연결을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실이 짧아서 여기 멈춰 있는데 나중에 이 실로 마저 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합니다. 여기서부터 꿰매지 마시고 우선 실이 여기 있으니까 반대편으로 가서 겉뜨기, 안뜨기 순서일 때 한꺼번에 넣고요. 여기도 겉뜨기, 안뜨기 순서니까 그냥 한꺼번에 넣으시면 돼요. 혹시 요 순서가 바뀌어 있으면 아니면은 여기가 뭐 겉뜨기로 끝난다든가 이러면 한 코만 넣으시면 돼요, 처음에는. 근데 다행히 지금 순서가 겉뜨기, 안뜨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꺼번에 넣고요. 자, 여기도 같이 이렇게 끼우라 그랬죠. 이 방향으로 아까 실이 나왔으니까 거꾸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두 개씩 여기 들어갔다가 이제 한코 남았으니까 이렇게 다 끝난 게 아니라 이쪽에서 여기 아까 한코 나왔던데 여기까지 해줘야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목선은 다 연결이 됐고 아까 이 부분 실이 부족해서 못 꿰맨 부분
이게 뒷모습이고요. 여기가 앞모습이에요. 이렇게 해서 조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